이번에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증원은 없다. 교육부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마지막 날, 각 대학은 최종 인원 결정을 놓고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 대학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본부 측, 교원 수와 시설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대 교수들 사이에 막판 조율도 치열했습니다. 110명 입학생을 140명 늘려서 250명을 이번에 교육부로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대는 현재 정원 40명에서 110명 늘어난 150명을 신청했고, 정원이 49명인 강원대는 14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추가 증원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전국 의대 증원 규모는 지난해 말 조사 때 2,000명을 넘어설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가 수용 가능 인원으로 제시한 350명의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의미하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일부 의대생들은 대학 측에 원하는 증원 규모를 제출하지 말아달란 호소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전체 재학생의 28.7%인 5,300여 명이 요건을 충족한 휴학계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의대 증원 수요 결과는 내일이 지나야 집계될 전망입니다.